안녕하세요. 사막을 막 달리는 남자 김경수입니다. 천기무설. 네, 한국의 100대 명산 최단 코스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네 번째 산행지 전남 영암의 월출산입니다. 혹시 월출산 정상 천황봉에 오르는 최단 코스가 궁금하신 분은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없으면 잠재 능력은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명중시킬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월출산으로 가겠습니다. 월출산은 전남 영암과 강진에 걸쳐 솟아있는 산인데요. 88년에 20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남원의 지리산, 장흥의 천관산, 부안의 변산, 그리고 정읍의 내장산과 함께 호남의 5대 명산으로 뽑힙니다. 월출산의 천황봉을 오르는 코스는 크게 천황 탐방지원센터 코스, 경포대 탐방지원센터 코스, 그리고 도갑지구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 최단 코스는 바로 천황 탐방지원센터 코스입니다. 먼저 도착한 천황 탐방지원센터를 통과해 천황 야영지까지 들어가서 차량을 주차하면 들머리인 탐방로 입구 표지가 보입니다. 바람골을 따라 오르다 천황사 삼거리를 지나고 바람폭포를 보면서 잠시 숨을 고른 후에 통천문을 지나면 정상인 천황봉이 가까워지는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경사가 심해서 몸은 힘들었지만 풍광이 너무 좋아서 용서가 됩니다. 산행거리는 탐방로 입구에서 바람폭포 삼거리까지 약 1km, 그리고 바람폭포 삼거리에서 통천문을 지나 정상까지 약 1.4km, 그래서 총 2.4km의 거리입니다. 오르는 산행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내려가실 때는 구름다리 쪽으로 가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안 들리면 나중에 후회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승용차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내비에 천황 야영장을 찍으면 헤매지 않고 월출산 최단 코스 들머리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참, 연간 산불 피해의 45%가 강풍이 많이 부는 4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산에서 흡연 안 되고요. 산에서 취사도 안 되고요. 산에서 소각 행위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번 주말은 뜻맞는 친구들과 월출산으로 산행 계획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행 후엔 주변의 맛집과 탐방지도 둘러보는 여유 가지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짧은 코스를 알고 계신 분은 아래 댓글로 들머리 주소와 내비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아 올려주신 분께 저의 최근 신작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출산 정상에 오르는 최단 코스 정보가 유익하셨는지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지에서 뵙겠습니다.